착한 실손으로 변경하려고 알아봤습니다. 그런데 변경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. 변경을 해야 할까요? 하지 말아야 할까요? 착한 실손으로 변경하려고 했더니 하지 말아라. 뜬금없이도 이런 말이 나오면 고민되죠. 전미경 선생님,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보장의 범위, 즉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장의 범위는 옛날 실손 보험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담도 없으실 것이고요. 하지만 지금 현재 갱신 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. 젊은 사람의 경우는 앞으로 갱신되는 날들이 많을 것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갱신 시 보험료가 많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우시게 되시는데 그래도 내가 이 보험을 꼭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수술비를 조금 많이 챙기셔서 실비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7월부터 전체 실손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고민하신거나 아니면 변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문의를 주셔서 변경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